오늘은 진도 어머니가 울금으로 한 솜씨 뽑는다는데요. 울금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기 때문에 흙만 깨끗이 제거하면 껍질째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울금 수확도 하고 했으니까 울금 넣고 수육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려고. 다른 향신료 없이 울금 하나면 돼지고기의 잡냄새는 완벽하게 날리는 진도 어머니 표 비장의 수육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진도에선 울금이 유리의 감초입니다. 곱게 간 울금은 요 지역 김치 양념에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재료라는데요. 필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 울금을 넣으면 식감이 아주 아삭아삭하고 물르지를 않아요. 울금 속에 있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김치의 아삭한 식감을 오래 유지해주기 때문인데요. 그 사이 어머니의 회심의 요리죠? 노란 자태 뽐내는 수육이 야들야들 야 먹음직스럽게 변해서 나오니 울금 향기를 가득 머금은 돼지 수육에 수육의 영원한 짝꿍이죠? 김치까지 얹은 울금 수육 완성! 그 황홀한 자태 너도 나도 한 보쌈씩 싸서 입으로 직행하는데 아따 맛이 어때요? 바로 이 맛이야. 이 고기가 육질이 쫀득쫀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지 내가 찹쌀떡을 먹는지는 잘 모를 정도로 고기 색깔이 노래가지고 딱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죠? 울금 김치 정말 맛있어요. 울금을 넣으면 무르지 않거든요? 김치가? 그래서 정말 아삭아삭해요. 울금! 울금! 몸에 좋은 울금으로 건강관리 해드세요! 이번엔 한방의 고장이죠? 제천에 있는 한 울금 맛집을 찾았는데요. 손님상에 내려놓는 건 음식이 아닌 금똥이다, 금똥이! 오. 아 눈부셔! 번쩍번쩍해서 못 먹겠네! 아우 내 눈이야! 아이고 손님들의 눈을 멀게 한 금똥이! 그 정체는 바로 금처럼 노랗게 물든 일명 황금밥이라 불리는 울금밥이다, 울금밥! 와 황금맛 어때요? 노랑의 발맛이 아주 꿀맛입니다. 울금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주 몸보신하는 느낌이에요. 빛깔은 참 좋다만 밥만 먹기엔 좀 아쉬운데요. 울금 찾으러 왔는데 이거 울금 밥이 전부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 울금 밥이랑 찰떡궁합인 이 울금 떡갈비도 있답니다. 예? 울금 떡갈비요? 울금 들어간 떡갈비인데 맛도 엄청 좋고 크기도 엄청 커요. 강렬한 불향에 터지는 육즙 자랑하는 떡갈비. 이 안에 울금 있다. 담백한 소고기와 쌉싸래한 울금의 특급 만남으로 맛과 영양 모두 두둑하게 챙겼다는 울금 떡갈비 납쇼. 작은 한 점이 손님들 마음 녹였다는데 밥 한 그릇 꼭딱 하겠어요. 밥도둑이 따로 없나 봐요. 입에서 살살 넘어요. 맛있지.